인파이터도 다 끝났고 이제 블러디야, 예, 여레인저, 여레인저 대 테마사. 또 새로운 싸움이군요 이거는. 아 뭔가요? 한 대 때렸는데, 예, 콤보가 확정이 났는데 그걸 안 때리고 모으고 있어요. 자, 약간의 바보스러움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사가. 하지만 여레인저는 다르군요. 뭔가가, 이 콤보는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네. 방금 전에 뭔가 잘못 봤나요? 총알에 튕겨가지고. 아니 이것은 권총의 춤, 난사죠 난사. 야 근데 이동사격까지. 그런데 체력이 나가지 않아. 뭐죠? 테마사가 체력이 안 나가. 운운자님 여기 버그 신고요. 다시 해보죠. 만약 이번에도 버그가 있다면 이 테마사는 빼야됩니다. 체력 나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뭐야. 나가요. 슈퍼아머 때는 무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좋은, 예, 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요, 약해. 인공지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와, 바베큐 다음에 왜 콤보를 안 하는 건지. 이동사격이. 농락을 하고 있으면 농락을 해요. 굳이 콤보가 필요 없다. 예, 그냥 내려가서 땅에서 죽이겠다. 예, 없애버리겠다. 그거죠. 자, 이번에는 데스페라도 플러스와, 예, 또 다른 테마사. 그다지 기대는 되지 않는데. 일단 볼까요? 야, 슈퍼아무로 버팅기고 있어요. 그걸 올렸어. 하지만 다시 모으는 바보 같은 스러움은 뭐야, 이거. 얘도 마찬가지인가? 테마사는 다 왜 이런가요? 콤보를 앙정적으로 끝내주고, 수류탄, 예, 슬라이딩에, 야, 바베큐. 아주 국민 콤보죠, 국민 콤보. 자, 다시 올려주고요. 아, 저게 끝이군요. 다시 한, 얘 뭐야? 좀 막으세요. 예, 저 가드 좀 하시라고. 난사까지! 야, 끝인가요? 예. 따로 뭐, 아수라랑 뭐, 붙여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강합니다. 아하, 스피파이어. 스피파이어 대, 누구죠? 아, 마도학자. 마도 가쿠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캐릭터를 일본인이 만들었네요. 그쵸? 자, 블랙망토. 야, 저것은. 근데 블랙망토 이후에 콤보가 가능한데, 그걸 안 했네. 하지만 지금 뭡니까? 버프를 굉장히 걸고 있어요. 버프가 위에. 야, 매직 미사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어. 신났어요. 마법자. 그에 비해 스피파이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거는 바로 쓰러담기. 예, 마도학자의 쓰러담기 콤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도학자 머리 위에 돌아가는 저 사탕 있죠. 저거는 자신이 쓰는 기술의 성공률을 올리는 건데, 예, 필수입니다, 필수. 얼렸습니다, 드디어 스피파이어에. 야, 차례입니다, 차례. 차례가 왔어요. 얼리고 나면 스피파이어 차례죠. 또입니다, 또 올렸어요. 아, 아닌가요? 스톡 있네. 스톡 났네. 예, 비스 났어요. 버닝샷! 저건 이름이 왜, 데미지가 왜 이래? 아니, 버닝샷 한 대 맞고 피가 완전 다 달았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어김없이 나와야죠. 아수라가. 아니, 빙인으로 불을 끄네요. 깨알 같군요. 파이트! 갑시다. 자, 지금, 장전했어요. 예, 불 장전했고, 수류탄도 장전했고. 자, 얼려야죠. 아, 얼렸습니다. 갑니다, 이제. 다 치고요. 마킹. 아, 마킹 안 하는군요. 또 올리고요. 뭔가요? 저거 가드 불능인가요? 분명히 막고 있었는데. 아수라는 막고 있었어. 아, 스톡. 아, 막아지네. 뭐죠? 아니면 확률인가요? 근데 아수라가 전혀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게 다 인자. 좋습니다. 합격이요. 완전 슈퍼 합격. 자, 이번에는 마도학자. 마도학자도 아까 전에 좀 잘하는 편이었죠. 자, 아수라 힘내라. 두 번 연속 붙지만 힘내. 저거는 슈르르죠, 슈르르. 예, 실패했네요. 근데 성공했다면 저런 표정이 아닙니다. 근데 슈르르가 소용이 있나요? 아, 얼렸어. 누구든 간에 얼리면 좋대는 거야. 예, 스피파이어든 아우스라든 얼리면 그때 바로 공폼. 자, 드디어. 댄싱 파우더를 걸었어. 원래 블랙망토를 한 후에 콤보가 가능한데 그거를 날려버렸네요, 기회를. 아,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약합니다. 약해요. 아, 약한다기보다 잘하긴 잘하는데 아수라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뒤떨어져요. 이겁니다, 이거!
부동명한지! 그는 갔습니다. 야, 드디어 봤네요. 야, 봤네, 봤어. 자, 아쉬우니까, 그 아수라가 너무 강해서. 자, 이번에는, 인파이터,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인파이터. 내가 아직 보류라고 했죠? 합격이 아닙니다. 인파이터는 아직. 자. 그래도 이렇게 해도 상대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실드도 걸었어. 예, 땡싱 파워도 걸었고요. 실드도 걸, 아, 댐프시롤. 아, 허리케인롤 맞았고요. 야, 상대 안 되네, 이거. 아니, 아까 전에 스피파이어 상대할 때는 그렇게나 잘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드디어! 콤보를 하다 마라. 아이고, 탈락입니다. 마도학자는 탈락이에요. 다시 되돌아와서, 예, 드래곤볼인데, 초싸인 4에 5반까지 했죠. 그렇다면, 예, 베지터의 트랭크스. 자, 이번에는 부자지간 싸움이네요. 손오공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나와요. 아, 뭐랄까,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서. 게다가 방금 전에 트랭크스가 위로 올라갔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다는 건, 예, 인공지능이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또, 허공에다가 서로. 아, 심각합니다. 자, 다음. 부자지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천하제일 무도대회. 어, 뭔가요? 변신일 리가 없어요. 베지터는 노변신이기 때문에, 예. 변신은 저 오른쪽에 트랭크스입니다. 요 위에 보면 변신되어있죠. 하지만 지금 변신이 안되어있다는 건 도중에 변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하지만 인공지능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바보라면, 예, 변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빅뱅 어택 나왔어요. 아하! 아, 데미지는 완전 완전 별로네요. 이 싸움은 그거야. 인공지능끼리, 예, 서로 인공지능이 안 좋은 캐릭터끼리 붙을 때, 싸울 때, 그때 드러나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트랭크스가 좀 더 낫긴 한데, 갑자기 내가 그 말의 해석인가요? 잘해지고 있는 기분이 아닌가요? 어, 야, 콤보를 했습니다, 콤보를. 좋습니다. 예, 트랭크스 한번 기회를 줘보도록 하죠. 초3가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초원, 예, 전설의 초원 상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프리더전 당시에 처음으로 변신했던 초원이죠. 그래서 빛깔부터가 틀립니다. 자, 트랭크스는 여전히 변신을 하지 않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둘 다 모읍니다. 야, 아랑곳않고 때리든 말든 그거죠. 아, 그렇죠. 초원은, 예, 모을 필요가 없죠. 저렇게, 예, 때리다 보면 찹니다. 그게 장점이죠, 초원은. 아, 하지만 인공지능이라서 모읍니다. 예, 내 말은 듣잖아요. 허공의 승련권 뭔가요? 올맞나요? 게다가 트랭크스는 아직까지 전혀, 예, 아무런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예, 분발하기 시작했어요. 슬로우 스타터인가요? 애쉬랑 똑같습니까? 트랭크스군. 이걸 맞았으면 끝났는데, 예, 막았어요. 어, 보통 캐릭보다는 잘하긴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이 정도는 안 돼요. 탈락입니다. 드디어 베지터도, 예, 변신했네요. 초사인 원, 그리고 트랭크스는 또 다른 버전 초사인이긴 한데 칼을 들고 있어요. 자, 과연 베지터는 몰라도 트랭크스가 기대가 되긴 한데 아까부터 자꾸 잡히고 있어. 뭐죠 이 뭐야? 필살기 한 방에 피가 저렇게나 전부 다 달았어. 아니, 얘도, 아, 또 필살기? 야, 기가 있으니까 아주 날뛰네요. 근데 기본적인 인공지능이 좋지가 않아요. 예, 계속 잡히고 있어요. 트랭크스 문지기 진출. 문지기를 상대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트랭크스군. 자, 과연 아까 전이랑 똑같은, 예, 기술을, 예, 한 방으로 보여줄지 말지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필살기를 쓰려면 기가 모여야 되는데. 자, 기본적인 인공지능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초사의 원 손오공은 인공지능 자체가 좋아서. 자, 계속 당합니다. 하지만 기가 모이고 있어요. 과연 한 방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썼습니다. 썼는데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 직접 가서 맞았네요. 뭐죠? 받은 건가요? 아, 이거 마지막 그 기회였는데, 뭐, 저건 또 뭐야? 웬 가미하미하를 든 상태에서 또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여. 대단합니다. 야, 손오공한테 또 저런 면모가 처음 보는 거네요. 트랭크스는 탈락시킵시다. 베지터 초사이언 2대 트랭크스 초사이언 2. 트랭크스는 초사이언 2가 없는데 역시 무겐이라서 뭐든지, 예,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 자, 같은 제작자인가요? 맞는 것 같죠? 예, 눈이 비슷해. 눈이 큽니다. 눈알이. 자, 게다가 야, 트랭크스가 콤보를 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은 슬라이딩 콤보라뇨. AI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인공지능. 그에 비해서 베지터는, 예, 하는 게 없죠. 뭔가를 썼습니다. 아, 저것은, 예, 트랭크스의 유명한 기술이죠. 전용 기술. 아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번 붙어보자. 근데 지금까지 트랭크스가 그랬어요. 베지터를 상대로 잘했는데, 예, 손오공이랑 붙을 때는, 예, 못했다는 거. 이번에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변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아, 역시 손오공. 자자자자. 아, 저거, 잠깐만요. 뭐죠? 원래라면 기공탄 같은 게 나갔는데 이번엔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기아포 같은? 예. 야, 트랭크스가 방어를 잘하네요. 공격을 계속 했는데 그걸 다 방어했어. 아, 저걸 썼습니다. 저거 비장의 수죠? 자,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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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때 막아야 돼. 얻었습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트랭크스군 썼습니다. 맞았나요? 야, 맞았는데 뭔가 체력이 안 보입니다. 어, 한 번 더. 하지만, 아, 저때 무적이었군요. 서로 뻘짓을 하고 있었네요. 아하, 근데 확실히 방어는 잘하긴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탈락시키겠습니다. 이제 베지터와 트랭크스의 종지부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초사인 4 베지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게다가 지금은 마인 베지터 초사인 2보다 더 강하다는. 예, 그래도 마인 베지터라고 해서, 예, 연출을 멋있게 했네요. 자, 내려와 주시고요. 예, 빨리 빨리 해주세요. 자, 과연 천천히 지켜봅시다. 어, 길을 모으니까 밀려납니다. 무슨 기술이었죠? 트랭크스도 날립니다. 예. 아,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서투른 싸움. 또 씁니다. 또 써.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럼 탈락해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워봤자 의미가 없는 게 토사인 1 손오공한테, 예, 문지기는 통과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초사인 4, 베지터. 하지만 상대는 트랭크스, 예, 꼬마 시절, 키드.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제가 절대 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베지터 밑에 트랭크스가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아들이고 꼬만데 봐줘야죠. 초사인 4, 예, 초사인 4까지 변신해서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었나. 자, 뭐합니까? 자,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초4에요, 초4.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아, 뭔가를 시작했어요? 어, 야, 한 대 때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때려. 어, 또 시작했어. 문지기한테 그냥 바로 가죠. 아, 이 연출은, 예, 시간이 너무 끄는 그 연출이군요. 그것도 초사인 4 앞에서 원이 감히, 예, 나대고 있는 상황인데 초사인 4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건방지라고, 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아직까지도 변신 중입니다. 근데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 멋있긴 멋있습니다. 네, 시간이란 시간은 다 끌고 있네요. 처음에 봤을 때는 확실히 멋있었는데, 예, 두 번째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자, 베지터 4. 아까 전에 좋은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발 여기서는 좋은 면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 저거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렇죠, 때려야죠. 이걸 때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인공지능이 좋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예, 때리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자, 뭔가를 했습니다만 그다지 체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길을 모읍니다, 양사방. 아, 뭔가를 썼는데 뭔가요? 뭔가를 썼는데 뭔가요? 예, 쓰려다가 자기도 뭐 안 했는지 취소한 모양이에요.